오늘 1억 넣어놓고 한 달에 얼마 받아가냐면 한 달 후에 1억 받아가십시오. 제가 이미 작업은 다 끝내놨습니다. 앞으로의 20년 후 목표를 세워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 후 목표가 뭐예요? 목표 말씀하시면 좀 부끄럽죠. 세워보긴 하셨나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해보고 부끄러워서 발표를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안 해보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투자 컨설팅 회사 또 이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투자를 이렇게 해야지 저랑 비슷한 직업이에요. 근데 그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 쪽이거든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카운세링을 많이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저랑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대요. 100명 중 5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전 10%가 넘습니다. 저는 50%까지 이게 굉장히 작은 수치 같죠? 이 중에 반을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런 말씀 드렸죠. 기초보안 시간에 뭐 감정가 때부터 조사해라.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남들이 안 할 때 해라. 할 때 하지 마라. 이런 게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서 이런 뭐 발을 대라 이런 것까지 아주 쉽게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시면 성공한다. 너무 좀 제 스스로 좀 과장된 말씀이지만 남들보단 더 잘 살 겁니다. 자, 다시 일로 와서. 자, 20년 후에 목표 뭐 혹시 발표하실 분 있으세요? 얼마 전에 제가 부천에서 하니까 딴 건 몰라도 돈 얘기만 할게요. 50억이래요, 50억. 지금 나이가 40인데 60세가 되면 50억을 지금부터 벌 거래. 가능해요? 가능하죠? 어떻게 다시? 이거는 제가 대답을 들어야 되겠어. 가능해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20살, 50억이란 금액이 목표가 작냐? 아니면 크냐?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목표가 커요? 작죠? 작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작은 목표, 20살부터 40살까지 잃었냐고. 50억은 그냥 5억도 없답니다. 20년 후에 목표라면 커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 50억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맨날 100억 얘기하고 뭐 하니까 50억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지금 살아온 걸 생각해봐. 내가 뭐 기존에는 돈 안 벌고 싶어서 그냥 살았고 지금부터 돈 벌고 싶으면 50억은 별거 아니야? 그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목표가 이렇게 작어? 이거는 갖고 계실 필요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0억에 대한 얘기를 아주 무식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20년 후 목표를 세우는 것 하나만으로는 어떠한 도움도 안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이번 주를 잘 살아야 되고. 근데 오늘 잘 평범하게 살고 아니면 못 살면서 20년 후에는 50억? 50억은 여러분들이 작다 그럴 수도 있고 크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냥 50억으로 가보겠습니다. 20년 후에 50억이래요. 그러면 제가 무식하게 말씀드린다 그랬죠? 10년 후에 얼마 있어야 돼? 1년 동안에 이렇게 벌면 되네요. 물론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되면 이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돈이라는 게 내가 1년 20살짜리가 1억을 모으는 데는 5년 10년이 걸릴지 몰라도 그 1억이 있는 상태에서 2억 모으면 또 10년이 걸리진 않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이건 제가 무식한 교육이고 아마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그냥 1년에 2억 5천 벌면 이건 뭐예요?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냥 2억 5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2억 5천 벌 수 있습니까? 쉽진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가다듬고 1년에 2억 5천. 자, 제가 몇 개월 전에 투자한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안내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투자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 기름동의 스크린 골프였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2억 투자 600 월세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걸 이제 상세히 이제 그 진행 과정부터 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작년 봄 정도에 받은 물건일 거예요. 자, 그 물건을 여러 투자 사례가 있지만 이미 해드린 바 있는 그 물건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600만 원 벌어갖고 2억 투자해서 600만 원 벌어서 1년에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약 7천 정도가 됩니다. 맞죠? 2억 5천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네요. 게다가 자본금도 2억이나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그렇게 관점을 가지 않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2억의 낙찰 받아 9억 대출을 받고 1억 보증금을 받아 얼마예요 그러면? 2억이죠? 아, 대충 했는데도 2억이 나오네요. 사실 이게 다 조금씩 달라요. 2억 8천이고 1억 5천이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데 2억이 투자됐습니다. 월세는 930만원을 받아서 약 330만원에 요거죠. 이자를 내서 6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은 월세를 잘 받자 수익형 부동산 이 시간이 아니니까 요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아, 죄송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제가 한번 해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뭐 누구라고요? 임차인이죠. 임차인.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상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낙찰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임차인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좋은 제안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낙찰자 입장에서 찾아온 것 같으면 임차인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약간 경계하죠. 여러분이 진짜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좋은 제안이라는 건 뭐냐면 낙찰자한테 찾아가서 조금만 남기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넘겨드릴게요. 그러면 부동산 안 사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얘기가. 제가 어느 정도 작업까지 해놨냐면 대출과 이자까지 다 맞춰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억에 930만원을 낼 정도의 수준의 임차인인데 소유권을 넘겨받고 월 이것만 내시면 됩니다. 약 임대료의 3분의 1. 여러분들은 좋은 장점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뭐 권리금이니 영업비니 뭐 시설비니 이런 거를 앞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임대료보다 3분의 1 수준의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대답을 하실래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 뭘 나한테 취하려고 왔을까? 왜? 낙찰자가 미쳤다고 그걸 뭐 조금 남기고 팔아요? 그 사람도 뭔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텐데? 하지만 속마음엔 뭐예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심지어인 거 빼고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900만원 내는 거 300만원 내래잖아. 남의 집에 사는 거가 아니라 자기 거래매. 그러면 100에 100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에 아홉은 이거 이게 진실이라면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 의문 나는 게 뭐예요? 그 조금이 얼마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냥 오픈합니다. 낙찰자 손에 1억만 안겨주세요. 자, 이거 임차인 역할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시 임차인 역할 해봤으니까 누구 역할을 또 해봐야 될까? 낙찰자 역할입니다. 제가 찾아갑니다. 오늘 낙찰 받으셨더라고요. 맞죠? 그게 이게 최저가가 10억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10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얼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얼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1억 들어가 있는 상태죠? 제가 여러분들 잔금 내기 전에 대출과 이런 걸 맞춰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일반 대출 중개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제안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뭔데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뭐 한 달 반 이런 건 빼고 약 한 달 후에 나머지 11억을 대출을 받든 본인 현찰이든 넣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걸 딴 사람이 내게끔 하겠습니다. 모든 거를 딴, 그러니까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억 넣어놓고 한 달에 얼마 받아가냐면 한 달 후에 1억 받아가십시오. 제가 이미 작업은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약간 뒷전이고 내가 1억을 넣어놓고 한 달 후에 1억을 준다고? 2억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투자 아닙니까? 한 달 넣으면 10만원 줘요, 은행에서? 1억을 준대. 여기도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진짜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괜찮죠? 낙찰자 입장에서도. 그럼 임차인과, 그게 사실이라면 임차인과 낙찰자 모두를 만족시켰죠? 그럼 이제 실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잔금을 어차피 잔금 내면 여기서 또 13억이, 계약서는 13억으로 썼어요, 이미. 경매는 절대로 전매가 안 되죠. 전매가 안 됩니다. 아, 내가 낙찰 받아놓고 명의를 일로 준대. 안 돼요. 나한테 넘어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 다 내고 이쪽에서 넘어오는 건 오히려 불편하고 상대가 오히려 의심합니다. 왜? 넘겨오면 또 더 부르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세요, 잔금. 그리고 분명히 약속은 매매가는 13억이죠. 13억. 내가 소유권 이전하는 비용은 여기서 내세요. 임차인이. 그럼 뭐예요? 11억 내고, 물론 대출 받아서 내겠죠. 내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나의 취득세. 그거 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손에 1억이니까. 내가 낙찰자라고 가정했을 때 내 손에 1억이니까 그럼 취득세까지 내주셔야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그리고 내준 날 하루도 이상이 넘어가면 이쪽에서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대출 경락잔금 대출 받는 것처럼 받는 날 바다가 떠가셔야죠. 등기 이해 가십니까? 계약서는 13억이고 내 손에는 1억 쥐어지겠죠.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1억 넣어놓고 한 달 후에 1억 받는 게 맞네요. 맞습니까?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였죠? 1억. 그리고 얼마 됐어요? 총액이 2억 됐어요. 그럼 자본금 1억까지면은 한 달에 2억 5천은 한 달에래요. 1년에 2억 5천은 한 달만 해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물건을 고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1년이 걸렸어. 그럼 1년 만에 만드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 속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야. 야, 나 1억 없어. 1억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 자, 그러면 일단 1억으로 한번 우리가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만드는데, 우리 원장님이 항상 예전에 프로젝트로 갖고 계셨던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투자해서 1년에 한 건이 아니라 분기마다 한 건만 할게요. 분기마다 한 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그거는 어차피 잔금 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한 달밖에 시간이 안 잡힐 거예요. 근데 그런 물건을 고르고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만 갑니다. 자, 봄에 1억 투자하셔갖고 2억 버셨죠? 열심히 골라서 여름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1억을 투자하면 이건 투자금으로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또 이거를 갖고 다 써. 그럼 계속 2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건 투자금이 됐으니까 이것도 같이 투자금이 되겠죠? 그럼 4억 넣고 여름엔 얼마가 돼요? 2억 넣고 4억이 되겠죠? 가을에는? 겨울에는? 아, 얼마나 행복합니까? 됐죠? 예. 네. 그래갖고 그 다음 해가 넘어가면 10년이 아니라 1년, 2년 만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신중히 많이 보고 다녀셔야 됩니다. 그 기름동 상가가 뭐 유치권이 있었습니까? 법정이사권이 있었습니까? 근데 임대료 파악만 열심히 잘한 것 뿐입니다. 수도 없이 가고 수도 없이 골프 치고 하면서.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한 나 1억이 없대. 얼마 갖고 계세요? 1,000만 원? 100만 원으로 할까? 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사실 이 1,000만 원은 이거 투자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면 1,000만 원은 맞네요. 자, 가볼게요. 1,000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분기마다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 봄에는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 됐고, 여름에는 4,000, 가을에는? 겨울에는? 겨울에는 1억 6천이에요. 1년에 못했네요. 그죠? 우리 돈 좀 없으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하자고. 한 번만 더 하자고요. 그 얼마예요? 3억 2천입니다. 건수는 5건. 분기마다 한 번씩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런 말이 좀 마인드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나 저렇게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못 하실 거예요. 자, 무식하게 갑니다. 그냥 이렇게만 벌면 그냥 50억입니다. 이게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높이세요. 이게 높다고 생각하는 분은 낮추세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분만 반드시 하실 겁니다. 자, 20년 후 계획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10년 후 계획, 1년 후 계획이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또 한번, 이번 달에 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뭐 해야 되는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천해 드릴까요? 빨리 다니시면서 지도부터 표기하세요. 경민지부터 철하시고요. 보폭부터 재세요. 이게 두 번째 미션에 대한, 숙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미션이었습니다.